우량 사업, 둔촌 주공 재건축 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 돈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 돈맥 경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위기가 뭐 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영국의 총리가 45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을 너무 함부로 했죠.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뭐 선언을 하다시피 하니 사람들이 경악해서 채권을 팔아댔습니다. IMF가 영국에 경고까지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죠. 레고랜드 부채 2050조를 강원도지사가 안 갚겠다라고 부도하겠다라고 손을 놔버렸죠. 근데 그러한 일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만 뭐그 사태를 보고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팀이 방치를 해버렸죠. 한달 넘게 방치하면서 그 사태가 점점 눈덩이로 커졌습니다. 지금은요 갑자기 부랴부랴 50조의 돈을 마련해서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0조, 2000억을 막아야 될걸 지금 현재 50조로 막는 형세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더그 이제 자금 도달해서 지원해야 될 규모가 점점 더 커질 텐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란 말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돈은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제는 심리고 좀잘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중간중간에 윷날리를 뿌려주든지 어떤 식으로도 좀 대응하는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게 뭔가 싶은 거죠. 뭐 저러다 보면 나라의 경제가 더 빨리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영국의 총리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그가 감세를 대대적으로 해서 뭐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해서 영국의 경제를 좋아지게 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안한 거죠. 최근에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이런 놈들이 이랬습니다. 뭐 한미금리 역전을 용인하는 느낌,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느낌을 계속 이제 언론에 내비쳤죠. 물론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하라고 얘기한 걸 겁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시장이 되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걸 용인하는구나, 한미금리 역전을 방치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시장이 요동쳤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라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고 발언하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니까 그냥 시장이 요동쳤던 거죠. 앞으로도 어떨까요?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앞으로도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충격,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삶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많은 충격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포구 염리동에 염리 삼성 아파트 레미안 30평대가 8억에 거래됐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 댓글에 공감 제로랍니다. 마포가 8억이면 다른 외곽은 3억이 된다. 말이 된다고 하냐? 이렇게 묻네요. 마포 8억을 뭐 제가 만들었습니까? 마포구 염리동에 삼성 아파트 거래가 뭐 8억으로 나온 건뭐 뉴스에 다 나온 얘기인데 저보고 공감 제로랍니다. 뉴스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뉴스가 가짜거나 뭐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거나 뭐그둘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냐? 지금 부동산도 위기라는 겁니다. 뭐 저렇게 대충격이 벌어지면 지금 점점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게 나중에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거래 가격이 3억 4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에이 설마 거기까지 내려가 있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근데 저렇게 PF 대출이 막히고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3억 4억이 안 되란 법이 어딨냐고요. 아무도 장담 못한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은 더욱 금리가 올라가지고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충격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좀 지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4%가 될 것이고, 뭐, 주담대 대출금리 10%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닥친 현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삶이 점점 더 충격이 되는 거죠. 경제가 폭망하고 외교는 참사하고 자기네 정부는 이전 정부 수산을 하고 있고 이게 막장이죠. 둔촌, 주공, 대출 끼고 분양받으려고 할 텐데 금융권에서 대출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부동산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는 거죠. 집이 모자라서 투기하고 투기 이렇게 가지고 불안감 유발하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빚내 가지고 또 집값도 올렸죠. 근데 이제는 거품이 꺼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대가 저무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광란의 지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 끼고 투기해서 버블을 키워서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뭐 보이게 한것 같은데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얘기죠. 아무도 못 믿는다. 앞으로 더큰 충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무서운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겠죠.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스스로의 삶은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지켜야 될 겁니다. 꽤 충격적인,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충격이죠. 더 충격입니다. 이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에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돈이 안 도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뭐, 무리하게 빚을 지고 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참, 무슨 얘기입니다. 파장이 엄청나죠?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지불 거절이 뭐 건설사와 금융사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아마 더큰 하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폐부 사업이 올스톱 되면 뭐 연말에 더큰 폭탄이 터지는 거죠. 연말 아니면 내년 뭐 계속해서 난리가 나는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값 하향이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경제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했다가는 언제든지 패가 망신할 수 있음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큰 충격이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